할머니 좀 가까이 돼가는 중년 좀 지난 분이 그냥 그 산길에 숲이 많은 곳이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가다가 집으로 간다는 것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산에서 추워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가족을 찾는다고 그 남편도 또그 집에 있는 개도 동원해가지고 사방에 부르면서 찾는데, 이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산기슭이 이리 뛰고 하는데, 그냥 이 남편이 개도 잊어버렸습니다. 개도 집에 안 오고 남편은 밤길에 헤매 너무 추우니까 집에 왔는데 아내도 잃었고 개도 잃고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날이 샌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경찰 동원해가지고 수색 작전을 했습니다. 헬리콥터로 하고. 그런데 개가 주인을 발견해가지고 그 얼어서 지금 다 죽게 된 그게 자기 온몸으로 감싸가지고 안고 있어서 개가 체온으로 그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가족으로 돌아와서 이 개가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막 기자들이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방역용문서를 받습니다. 그 개를 저도 보면서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착하게 보이는지, 참이 세상에는 사람을 물어 죽이는 개도 있고, 죽을 사람을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살려내는 개도 있고, 그래서 참 모든 만사가 유익을 주기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하고, 선하게 살기도 하고, 악하게 살기도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성인 살신으로 남 자기 몸을 던져서 살려주기도 하고, 이런 천태만상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디딤돌은 어떤 돌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바로 이 디딤돌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디딤돌이 되고, 인간의 본성은 걸림돌이 된다. 여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이지, 혈육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또 우리의 모든 용서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 16장 17절에 바위나 심으나 내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언제나 복이 있게 되고, 혈육이 중심돼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바로 우리 육신의 미약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천지는 변하여도 그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고, 민심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은 흔들고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 사탄 세속 물결,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쓰나미 태풍처럼 몰려와도 절대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여섯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나누면 이성을 절대시하는 희납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최고다. 둘째는 현대 과학을 절대시하는 자연주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머리를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파라다이스를 이루고 복락원을 이룬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일체를 병적인 관념으로 나타내는 허무주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뭐든지 틀렸고 뭐든지 잘못됐고 뭐든지 합당치 못하고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당신 생각, 저 사람 생각 다 틀려버렸고 무조건 묵살시키고 이렇게 모든 병적으로 보는 허무주의 인생관. 그런 인생관은 절대 건설이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푯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물질을 최고 가치로 인정하는 그런 물질 유물론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인생관은 사람도 돈으로 계산합니다. 가게에 사람이 손님이 오늘 몇 명 왔느냐 그걸 사람으로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전부 다 물질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보다 드린 것이 사람의 인정이요 사랑이요 또 그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대 문명에 실망하고 인생의 존엄을 부르짖는 철학적인 인생관. 이 사람들은 오늘 현대 문명에 다 이것이 배제하고 실망을 합니다. 뭐 이런 과학 이론 저런 또 어떤 인생관 또 저런 어떤 행복관 저런 또 어떤 인간의 심리에 대한 것, 그런 것까지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인간의 존엄을 부르짖는 철학적인 그런 인생관으로서 센치하고 또 깊이 어떤 사색에 들어가서 다른 무엇을 추구해보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가장 좋은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생의 전적 타락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하심 쪽에 이루어지는 영생을 믿는 기독교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 인생관을 가지고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학적인 인생관이나 자연적인 인생관, 허무주의 인생관, 유물론적 인생관, 철학적인 인생관 이런 것은 거기에 자기 나름으로의 어떤 정서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거기 논리적인 이론이 저들이 타당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여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영생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과 나는 영생을 소유했고 내세가 있고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인생관입니다. 말씀 안에 기초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지향하고 쓰러지도 일어날 수 있고 없어도 있을 수 있고 안 돼도 될 수 있고 안 보이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도 부르고 주여라고도 부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소유자여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로드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려움이 실망 절망 좌절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으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은 디딤돌이고 근심은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그에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 16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만족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오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가 하는 일에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으로 영으로 역사하지만은 사람이 영으로 역사하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없고 그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신령체가 우리 육체 인간을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무제한 에너지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하는 천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보화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왕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셋방울세가 전세방이 얼마나 그 안에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형체, 물질, 그리고 사이즈, 어떤 이런 외형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행복하다, 저 사람은 불행하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궁궐 같은 집에서도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 화판으로 살면서도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사려 이 세상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실망, 좌절, 절망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축복받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 목에 이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를 걸어 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놓고도 가치를 모르고 있듯이 오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무진장한 축복을 안겨줬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썩은 돼지가 썩은 감자 하나가 더 생각이 나듯이 세상에 가치 없고 값없고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거 단회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최고로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아유 내일 월세도 못 내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하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본질도 아니고 근본도 아니에요. 그것이 또 영구적으로 월세도 못 내고 산다는 법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고 그래서 돌고 도는 것이 돈이란 말도 있습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항상 쌓여있고 평생을 자자손손 누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끝에가 안 좋기도 하고 언젠가 가난하고 헐벗고 노숙자가 되고 홈레스가 되고 의지할 건 무이탈 소년 무이 그리고 독거 노인으로 인생을 그렇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행복이 있고 얼마든지 기쁨이 있고 얼마든지 찬송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힘차게 전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끝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디딤돌이 되고 사탄의 역사는 걸림돌이 됩니다. 자, 여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혈육은 이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에 가장 저해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게 뭐다 하면은 사탄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또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치고 여러분 이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토네이도 태풍은요, 이번에 제가 있는 동안에도 토네이도 태풍이 다른 지역으로 스쳐갔는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토네이도 태풍이 지나갈 때는 막 하여튼 차도 공중에 뜨고 사람은 막 휘날리고 바람이 막 너무 세가지고 길에 서 있지 못합니다. 큰 그런 70, 80년 누구 나무도 뿌리채로 넘어지기도 하고 지붕이 홀딱 다 걷어가지고 체육관 같은데 이 돌조만 있듯이 그렇게도 막 집이 생기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태풍, 이런 시련, 고난, 환란, 역경 이 세상에는 끊임이 없이 언제 우리가 몰아다칠지 모릅니다. 이런 이 토네이도 태풍 같이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마귀가 최후로 발악합니다. 우는 사자떼같이 역사하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따라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뭐 주지 말라? 틈을 안 줘야 됩니다. 도둑이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다 잠겼는데 한쪽에 대문 한쪽에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도 하나 열어놓으면 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추운 날 다 온풍으로 따뜻하겠지만은 어디 창문 하나 깨져가지고 눕혀있으면은 거의 찬바람이 떠나서 추운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스가 새나 안 새나 항상 그 회사에서는 점검을 하러 오잖아요. 예? 우리는 사탄이 틈을 타고 있나 없나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은행 속에 나의 모든 그 감정 속에 내 육체 내 생활 속에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땀을 씻고 빨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또 세탁비누로 또 하이타로 빨래하고 샴푸로 머리 감고 린스로 또 예쁘게 또 머리 감고 뭐 이렇게 합디다. 그런데 이같이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기가 지금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본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인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다고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다고 좌우차지하고 우리 인생은 자유의지는 있지만은 결과는 상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을 자꾸 심는 사람 보세요. 선한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남을 저주하는 손가락질을 자꾸 흔들어댄 사람은 저주가 전부 다 자기에게 모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먹여주고 함께 울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사람들은 절대 육체대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체대로 살면 필경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항상 구걸하는 기도만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달픈 생활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피곤한 생활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매 죽을 때까지 그런 기도만 하다가 죽으면 불쌍히 여기만 받다가 죽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승리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은사를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고 호의 호식하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 안위를 누리고 자기 목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끔 사랑스러운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보낼 만한 준비된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보아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심으면 육체대로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인간의 강박성, 폭력성, 잔인성, 그리고 나태성, 그리고 교만성, 그리고 부정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잡초같이 우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봐도 사랑스럽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희락, 화평이 넘치게 됩니다. 그분만 있으면 단체가 조용해지고 가정이 조용해지고 회사가 조용해지고 나라가 조용해지고 국회가 조용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모든 팀목들이 모두가 웃음꽃이 피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약방의 감초처럼 여러분을 볼 때마다 화평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나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닮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최고의 사업가로 성공했을 거요. 아버지는 최고로 지위도 성공하실 거요. 아버지는 최고로 재산도 많이 모았고요. 아버지는 모두 성공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양심을 속였고 나는 돈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잃었고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모든 사람을 멸시했다. 절대 나를 닮지 마라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고 기록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정말 이 한마디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사람이 여러분을 본받아주면 아유, 큰일 납니다. 날 본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창피함을 느낄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집사님 본받고 싶어. 권사님 본받고 싶어. 생각 잘해서 내 부족하지만은 난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응? 나 권사님 집사님 본받고 싶어.
나 새벽 기도도 안 해. 전도 하나도 못 했어. 나 1년 가도 성경 한 장만 못 읽었어. 어? 나는 참 뭐 선한 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나. 그런 대상이 됐다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멋을 내지만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멋이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날이 꼭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받았습니다. 악도 여러분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을 우리 디딤돌로 삼고 또 믿음을 디딤돌로 삼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디딤돌로 삼으면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 앞에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 유익을 줍니다. 저 미국 동북쪽에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거기에 바위에 청교도들이 첫 발을 내디딘 바위 얘기했지요. 1620년이라고 크게 글자를 써놨습니다. 나는 그 바위에 정말 보고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 1620년에 미개했던 이 황무지 같은 미국 땅에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디딤돌로 바위를 빌고 내려가지고 대세계 강대국을 짧은 역사에 제로 짧은 역사에 강대국을 미국을 건설한 저 디딤돌 정말 주여 내가 모든 사람 내 주님이 나의 디딤돌이 되고 나도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저도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모든 사람 앞에 좋은 디딤돌이 또 되어지는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